대합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합죽의 살로 맑은 장국을 끓이다가 쌀을 넣고 끓이거나 또는 대합을 그대로 붓고다가 쌀을 넣고 쓴다. 이러면은 대합죽이 되겠습니다. 도꼬마리 된장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요차녀 전순이 1460년 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 치오치하열 창이엽 읽은 미합 창이세절 어시즙 중함이 작갱 착초총백 송공심 식지 번역문 다섯 가지 치질 모치, 빈치, 맥치, 장치, 기치 등 치질로 인한 하열로 치료하려면 하열을 치료하려면 도꼬마리 잎 한 근과 쌀 두 옥을 준비한 다음 도꼬마리 잎을 잘라 잘게 잘라 된장 국물에 쌀과 같이 넣고 국을 만든다. 산초 파의 흰 부분을 넣고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도꼬마리 잎 한 근을 잘게 자른다. 2. 1에 된장즙과 쌀 두 옥을 넣는다. 3. 산초 파의 흰 부분을 넣는다. 입니다. 도꼬마리씨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차녀 전순이 1460년 창이자라고 하고요. 2, 3번은 임원16지 보양지의 서유고 19세기 초 도꼬마리씨 죽 만드는 방법 또 창이자 죽방 창이 죽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헌정보 1 신요찬요 원문 치안압불명 창이자 반량 갱미삼합 도창이자란 이수이승 교려취즙 화미자죽 식지 번역 눈이 침침하여 밝지 않은 것을 치료하려면 도꼬마리씨 반량과 맵쌀 삼합을 준비한 다음 도꼬마리 씨를 빻아 문드러지게 하고 물 두 대를 넣는다. 이것을 꼭 짜서 즙을 낸 다음 쌀을 넣고 끓여 죽을 만들어 먹는다. 조리법 1. 도꼬마리 씨 0.5냥을 빻아 문드러지게 하고 물 두 대를 넣는다. 2. 이를 꼭 짜서 즙을 내고 맵쌀 삼합을 넣어 끓인다. 입니다. 문헌자료 2. 임원16지 보양지 원문 우 치목 암불명 창이자 오전 도란 용포 교려 이수취즙 화갱미 삼합 자죽직지 혹작산 전복역가 번역문 또 다른 방법 눈이 침침한 어두침침한 것을 치료한다. 도꼬마리 씨 오전을 문드러지게 빻아 보자기에 싸서 물에 걸러 즙을 취하고 맵쌀 삼옥을 섞어 죽을 끓여 먹는다. 또는 산을 만들어 달여 복용해도 좋다. 조리법 1. 도꼬마리 씨 오전을 문드러지게 빻는다. 2. 보자기에 싸서 물에 걸러 즙을 취한다. 3.
맵쌀 삼합을 섞어 죽을 끓여 먹는다. 산을 만들어 다려 복용해도 좋다. 조리기기 보자기입니다. 문헌자료 3 이몬침육지 보양지 원문 우치치 상하열 신체장열 불다식 창의자 오합 이수 2승 전치 1승 반즉 입갱미 사합 자작죽 공심식지 일상복 역가 전탕복지 극효 파기명복 번역문 또 다른 방법 치질을 치료한다. 늘 하열을 하고 몸에 열이 많고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두꺼마리 씨 다섯 홈을 물 두 대로 달여 한 대 반이 되는 즙을 취한 다음 맵쌀 4홉을 넣고 끓여 죽을 만든다. 공복에 먹는다. 일상적으로 복용한다. 또한 탕을 끓여 복용해도 되는데 효과가 아주 좋다. 기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고 눈을 밝게 한다. 조리법 두꼬마리 씨 다섯 홉을 물 두 대로 달여 한 대 반이 되는 즙을 취한 다음 맵쌀 4홉을 넣고 끓여 죽을 만든다. 탕을 끓여도 좋다. 입니다. 도인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심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도인죽방이라고 합니다. 원문 수친양로서 칠행기 심통무시 왕왕발동 불능식 도인일양 거피점 첨연 수도취즉 청량미사합 도연 이도인즉 자죽 공심식지 상복 재랭온중 번역문 수친양로서에 이르기를 냉기를 치료하고 가슴 통증이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일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을 치료한다고 했다. 도인 두냥을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갈아 물에 일어 즙을 취한다. 청량미 사업을 잃어 가라 도인즙과 같이 끓여 죽을 쓴다. 공복에 먹는다. 늘 복용하면 냉을 제거하고 중추를 따뜻하게 한다. 조리법 1. 도인 도냥의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갈아 물에 잃어 즙을 취한다. 2. 청량미 사업을 잃어 가라 도인즙과 같이 끓여 죽을 쓴다. 입니다. 동마자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요찬요 전순이 1460년 동마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 치산 후복중 적혈 극중 풍한출 익기비건 리소편 동마자 일합 이수연 취집 삼승 의이인 일합 도쇠 갱미 이합 용마자즙 자이미작죽 공심식지 번역문 산후에 뱃속에 어혈이 뭉친 것과 중풍으로 인하여 땀이 나는 것을 치료하고 기운을 보익하고 살찌고 건강하게 하며 소변을 잘 나가게 한다. 삼시 한옥을 물에 갈아 그 즙 3대를 취하고 율무쌀 한옥을 찌어 부수고 맵쌀 2옥을 준비한다. 삼시의 즙에 율무쌀과 맵쌀을 넣고 삶아 죽을 만들고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31옥을 갈아 즙 세대를 만든다. 2. 율무쌀 한 옥을 찧어 부수고 맵쌀 두 옥을 넣어 죽을 쓴다. 입니다. 동아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찬요 전순이 1460년 동과라고도 합니다. 원문 치소편삽통 동과일근 치여식법 총백일악절 동마일일승 수연취즙 이마자즙 작자주 공심식 지. 번역문 소변이 잘 나가지 않으면서 아픈 것을 치료하려면 동아 한 근을 보통 요리하는 방법과 같이 준비하고 파의 흰 부분 한 움큼을 자르고 삼시 한 근을 물에 갈아 즙을 낸 다음 삶아 죽을 만들고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파의 흰 부분을 한 움큼을 자른다. 2. 동아 한 근과 파 흰 부분, 삼시 한 근을 물에 갈아 즙을 만든다. 3. 즙을 넣고 죽을 만든다. 입니다. 돼지 간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저간 전방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수친 양로서 치비위 허기 빈빈하리 수핍 무력신 저간 일구 거막 절작편 세거혈 이호초 일승전, 임의화령읍 진건, 직공심상목지, 역명목, 운중, 재랭기. 번역문, 수친 양로서에 이르기를, 비위의 기가 허해 번번이 설사를 하고 마르고 힘이 없는 것을 치료한다고 했다. 돼지간 한 개를 막을 제거하고 편으로 썰고 씻어 피를 제거하고 좋은 초 한 대로 달인다. 약한 불에서 집이 다 졸아 마르게 되면 공복에 늘 복용한다. 또한 눈을 밝게 하고 중초를 따뜻하게 하여 냉기를 제거해준다. 조리법 1. 돼지간 한 개를 막을 제거하고 편으로 썰고 씻어 피를 제거한다. 2. 좋은 초 한 대로 달인다. 3. 약한 불에서 즙이 다 졸아 마르게 한다. 입니다. 돼지 내장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찬요 전순이 1460년 저간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치산후유 불아 폐민방통 저간일구 송미일합 여상법작주 공심식지 번역문 산후에 젖이 나오지 않아 폐색되고 답답하며 방해되어 아픈 것을 치료하려면 돼지 간 한 개와 좁쌀 한 옥을 보통 요리하는 방법과 같이 죽을 만들어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돼지 간 한 개와 좁쌀 한 옥으로 죽을 만든다. 입니다.
돼지 족발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찬요 전순이 1460년 저제라고도 합니다. 원문 치산 후 허손 유주불하 저제 일척 치여상 백미반승 이수자 영란 취육절 투미자주 차겸장총백초 강화식지 번역문 산회 몸이 허약하고 필요한 것과 젖이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려면 돼지족발 한 개를 보통 요리하는 방법과 같이 하고 흰쌀 반대를 준비하여 물에 돼지족발을 넣고 푹 삶아 익힌 다음 고기를 취하여 절단하고 흰쌀을 넣고 삶아 죽을 만든다. 소금, 간장, 파의 밑동, 산초, 생강 등으로 간을 맞추어 먹는다. 조리법 1. 돼지족발 한 개를 물에 넣고 삶아 익힌다. 2. 고기를 절단하고 흰쌀 0.5대를 넣고 죽을 만든다. 3. 소금, 간장, 파, 흰 부분, 산초, 생강 등으로 간을 맞춘다. 입니다. 돼지 콩 팥죽 저신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 방풍, 총백을 함께 넣어 반쯤 끓인 다음 돼지 콩팥을 넣고 끓인 죽을 돼지 콩팥죽 저신죽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1, 2에는 식료찬요고요. 3, 4는 임원16지 보양지에 나와 있습니다. 식료찬요 전순이 1460년 돼지 콩팥죽 저신 3. 임원16지 보양지 서유고 19세기 초 저신죽방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헌 자료 1. 식료찬요 원문 치각기 신어유강 무력 저신일척 거지막 미이합 총백절이합 시접중 작죽, 착초강, 임성식지공심, 번역문, 다리 힘이 빠지고 저리거나 다리가 나무처럼 뻣뻣해지는 증상과 신호로 인하여 허리와 다리가 힘이 없는 것을 치료하려면 돼지 콩팥 한 개를 비계와 막, 꺼풀을 제거하고 쌀과 잘게 자른 파의 밑둥, 두업을 넣은 후 시즙, 된장국물에 넣고 끓여 죽을 만들고 산초, 생강 등을 넣어 마음 내키는 대로 빈속에 먹는다. 조리법 1. 돼지콩팥 한 개를 비계와 막을 제거한다. 2. 돼지콩팥과 쌀, 잘게 자른 파, 흰 부분 두업을 된장국물에 넣고 끓여 죽을 만든다. 3. 산초와 생강을 넣는다. 입니다. 문헌자료 2. 식료찬요 원문 치산 후 허리 천피 사한 사열 병여 학상 명용로 저신일구 거지사파 연무 이양신대 향시면과 백갱미, 총백, 각일승, 우삼이, 이수삼도, 좌치오승, 거제, 임성복지, 불차경작, 번역문 산후의 몸이 허하고 여이며 숨이 차고 갑자기 오한이 있다가 발열이 있으며 학질과 같은 병은 용노라고 하는데 이들을 치료한다. 돼지공팥 한 개를 비계를 제거하고 사등불한다. 만약 돼지공팥이 없으면 양의 콩팥으로 대신한다. 천으로 쓰던 매주, 흰 맵쌀, 파의 밑동각 한 대를 준비한 다음 이 네 가지를 물 세 마리에 넣고 삶아 다섯 대로를 취하고 찌꺼기를 제거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복용한다. 차도가 없으면 다시 만들어 먹는다. 조리법
1. 돼지고기 한 개를 비계를 제거하고 4등분한다. 양의 곱팥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2. 천으로 싼 메조, 맵쌀, 파의 흰 부분 각한 대와 돼지고기팥을 물 3마리 넣고 삶아 다섯 대로 만들어 찌꺼기를 제거한다. 조리 기기는 1000입니다. 문헌 자료 3. 임원신 녹지 보양지 원문 우 지신장 기비 일홍 총백이경 절 거수 해백허경 거수 인참일분 거로두 방풍일분 거로 갱미이합 착수하기 중자 호중림숙 발개중심 하신저신일량 거막스테 절자 막교동 만화경 자량구 입오니 공복복 번역문 또 다른 방법 신장의 기가 쇠하고 기가 막혀 들리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총백 두 줄기를 썰어 수염뿌리를 제거하고 산달 내에는 줄기와 수염뿌리를 제거한다. 인삼 한 푼은 뇌두를 제거하고 방풍 한 푼은 뿌리를 제거하고 맵쌀 두 옻을 위 재료와 같이 물에 넣고 솥에서 삶는다. 죽이 익을 무렵에 가운데를 헤쳐서 돼지고기 한 양을 막을 제거하고 잘게 썬 것을 넣는데 휘젓지 말고 뭉근한 불에서 다시 한참 끓인다. 오미를 넣어 공복에 복용한다. 조리법 1. 총백 두 줄기를 썰어 수염뿌리를 제거한다. 2. 산달래는 줄기와 수염뿌리를 제거한다. 3. 인삼 한 푼은 뇌두를 제거한다. 4. 방풍 한 푼은 뿌리를 제거한다. 5. 맵쌀 두 옻을 1에서 4 재료와 같이 물에 넣고 솥에서 삶는다. 6. 죽이 익을 무렵에 가운데를 헤쳐서 돼지 콩팥 한 양을 막을 제거하고 잘게 썬 것을 넣는다. 7. 휘젓지 말고 뭉근한 불에서 다시 한참 끓인다. 8. 오미를 넣는다. 조리기기 솥입니다. 문헌자료 4. 임원신녹지 보양지 원문 우 치각기번비 완약불수 행리불능 저신이척 거막 세절 갱미사합 부 총백판악 허자작죽 하오미초강 공심식지 일일복 최험 번역문 또 다른 방법 갚기로 번거롭고 저리고 사지가 완약하여 불수가 오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치료한다. 돼지콩팥 두 개를 막을 제거하고 잘게 썰고 맵쌀 4옥을 일어 총백 반죽과 같이 섞어 끓여 죽을 쓴다. 오미, 후추, 생강을 넣어 공복에 먹는다. 하루 한번 복용하면 제일 효험이 좋다. 조리법 1. 돼지콩팥 두 개를 막을 제거하고 잘게 썬다. 2. 맵쌀 4옥을 일어 총백 반죽과 같이 섞어 끓여 죽을 쓴다. 3. 오미, 후추, 생강을 넣는다.